무슨 일이 뭔지 아시죠? 네. 길이. 드시는 것 중은 하고 안 먹는 것 같아요. 에너지 바나 네. 시리얼이나 이런 거 빼고는 동료로도 그럼 처음 드셔보세요? 네. 그럼 저는 오트밀 라떼 파우더 라떼 기본 메뉴 한번 맛보실 수 있게 드리고 응용 메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열무차 같은 생각한 맛이랑 다르다. 미숫가루만 날 줄 알았는데 이건 당근 어떠세요? 별로 안 달아요. 네. 별로 안 근데 맛있어요. 이어서 애플크림 오트밀 라떼를 드릴 거고요. 이제 아이스 메뉴로 드릴 겁니다. 이 오트밀만 쓰지 않고 저희 비장의 샘플 파우더 같이 이용해서 크림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메뉴에 사용할 라떼가 필요해서 우유하고 오트밀 라떼 파우더만 좀 혼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배합이 어떻게 되나요? 한 잔만 드실 때는 우유 150에다가 파우더 35g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맛보실 거니까 좀 많이 먹을게요. 파우더 제품이다 보니까 잘 풀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매장에서 사용하시고 할 때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블렌더볼에다가 올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속으로 해놓고선 한번 돌려놓으시면 완성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저희 카페도 이거 쓰는데 저렇게 써야겠다. 개용량으로 뭔가 베이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쓰시게 되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직접 막 손으로 이렇게 녹이고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에어레이팅 볼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블렌더 볼은 이제 스무디 프라페 같은 거 만들 때 블렌딩 해주는 그런 네. 기능으로 쓰는 거고요. 얘는 갈아내는 역할을 하는 블렌더 볼은 아니에요. 안에 재료들을 혼합 희석해주면서 전기를 투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는 블렌더 볼이거든요. 크림류 같은 거 만드실 때 적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용해서 사과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가루 넣는 거죠? 파우더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샘플로 준비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시중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요 생크림이랑 저희 제품 중에 프루티 사과 스무디라는 제품이 있어요. 같이 섞어가지고 쓰셔도 비슷한 타입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맛일지 궁금해. 네, 땅콩 크림이나 바닐라 크림 이런 건 많이 먹어봤는데 네. 사과 크림은 처음 먹어봤어요. 아, 샘플 꼭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겠네요. 바로 섞으면 크림처럼 돼요. 예. 아 이것도 저기에 넣는 거구나. 그래서 혼용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온 거고요. 사과가 그래서 있었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오트밀이 곡물류 파우더잖아요. 이런 곡물류 제품들은 비타민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목적이나 이런 데로 많이 오트밀 같은 경우에 드시고 하는데 영양상 불균형들이 올 수 있어서 과일류 같이 드시거든요. 그때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 사과라고 해요. 슬라이스에다 올릴 수 있게 잘라놔주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봉긋하게 쌓는 크림류들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개인 카페 이런 데들은 다 아인슈테너라는 메뉴들을 하시고 이렇게 좀 흐름성이 있는 크림 형태로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네, 이 블렌더를 이용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넣으면 더 딱딱해져요. 더 딱딱해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퍼서 써야 되고 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흐름성 있는 상태까지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트밀인데요. 카라멜 코팅한 그런 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잔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네, 애플크림 오트밀 라떼 만들어 봤는데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밑에 있는 오트밀 라떼 부분을 살짝 맛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드실 때는 크림 부분이랑 밑에 오트밀 라떼랑 같이 드실 수 있게 컵에다가 입을 대시고서 같이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셔보시죠. 아까는 따뜻한 상태의 오트밀 라떼로 드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원한 상태의 그 메뉴인 거고. 그리고 사과 크림 드시고 오트밀 라떼까지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어떠세요? 드실 때 느낌이? 생각보다 네. 묵직하네요.
배고플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플 때요? 네, 진짜 큰기 대용으로 될 것 같아요. 아. 아침에 사과 느낌이랑 조합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처음에 크림 먹고 네. 약간 보통 생크림이랑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상큼하고 엄청 달지도 않고 잘 어울려요, 국물이랑. 질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질감 좋으세요? 약간 일반 크림 올렸으면 좀 더 딥했을 것 같은 느낌. 더부룩하고. 메뉴는 그 카페에서 판매를 하면 잘 팔릴까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시그니처 메뉴로 약간 내도 잘 팔릴 것 같은 느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달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아침에 누가 맨날 한 잔씩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아침에 잘 안 챙겨 먹으니까. 네, 지금까지 애플크림 오즈밀한테 드셔보셨는데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